먼저 시장 홍보 활성화 추진입니다. 시장 홍보 현수막 및 홍보 부품에 관련된 사무 관리비에 5,660만 원, 2012대 토론회 및 시장 홍보 행사를 위한 행사 운영비에 2,50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또한 시장 홍보를 위한 업무 추진비에 920만 원을 계산하였으며, 홍보대사 활동 및 지원을 위한 기타 보상금에 1천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장사업 기부제 운영입니다. 위원회 수당 홍보문 제작, 기부자 담내 등급에 사무관리비 3,200만 원을 계산하였으며, 보양사업 기부제 종합정보 시스템 운영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1,066만 9천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설명서 214쪽입니다. 다음 언론매체 활용 홍보입니다. 먼저 이천소식이 발간 2억 6천만 원, 지역신문구성을 지원 4,420만 원, 기획 홍보 영상 제작 3천만 원 등 언론매체를 통해 시정 소식을 알리기 위해 사무관리비로 3억 5,402만 원을 계산했습니다. 또한 이천소식이 우편 발송용, 뉴스 검색 서비스 사용용, 사진 카메라 및 기타 장비 유지 보수를 위한 공고 운영비로 8,701만 2천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관 등에 대한 정상적 위탁 사업비로 행정 예고료 10억 5천만 원, 방송 프로그램 유치 1억 8천만 원, 총 12억 3천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이어서 설명서 214부터 215쪽입니다. 다음은 시정 역사 기록 보전입니다. 먼저 행정 자료용 신문 구입 7,332만 원, 일일 언론 스크랩 운영 및 관리 800만 원 등 사무 관리비로 9,450만 8천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또한 웹하드, 와이파이, 인터넷 사용용, 방송 스튜디오 시스템 유지버스 등을 위한 공공 운영비로 1,220만 원, 수업 통역 지원을 위해 기타 보상금 120만 원, 디지털 카메라 구입을 위해 자산 출입비 1천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설명서 215쪽에서 216쪽입니다. 다음은 뉴미디어 시장 홍보입니다. 블로그 및 SNS 운영비 5,500만 원, 유튜브 채널 운영 1억 2천만 원, 뉴미디어 콘텐츠 제작 1억 5천만 원 등 사무 관리료 3억 9,538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또한 시장 홍보용 전문가 관리 정비료, 인터넷 요금,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3,266만 4천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설명서 216쪽에서 217쪽입니다. SNS 서포터 원고료와 2010 SNS 콘텐츠 공모전 시상금 등 기타 보상금으로 3,156만 원을 계산하였으며, 포털사이트 브랜드 검사 홍보 등에 1억 2,830만 4천 원, 다중매체 브랜드 광고 2억 5천만 원 등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4억 2,760만 4천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또한 시장 홍보용 텔레비전 교체를 위해 자산 및 물품 취득비 40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소통 서비스 제공입니다. 먼저 남부시장시 운영 및 관리, 보충민원처의 실태자료실 등을 위해 사무관리비 1,322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소통 업무용 휴대전화 사용료를 위해 공공연비로 12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설명서 217쪽에서 218쪽입니다. 홍보 담당하실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부서 기본 경비로 일반 운영비 2,772만 5천 원, 업무 추진 기본료비 1,296만 원,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 36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 담당 수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자료 등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적극적 이해와 협조로 예산을 의결해 주시면
213쪽에서 218쪽에 대해 지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청원하십니다. 213쪽입니다. 네. 그 시정 홍보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보니까 지금 현수막도 제작하시고 전단지에 홍보물에 그 다음에 소식지 또 언론 매체 또 미디어 SNS 방송 각종 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홍보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예. 기본적인 목적은 뭐 시민 공감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하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게 그 굉장히 다양성을 갖고 있지만 차별성이나 독창성이나 이런 거는 조금 좀 고민이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저희가 이제 홍보라는 거는 뭐 상대가 집중인데요. 저희가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SNS 홍보를 통해서 이렇게 홍보를 이제 많이 하고 또 이제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뭐 SNS에 대해서 아직 좀 이렇게 사용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문자 서비스라든가 그거는 이제 별도로 또 우리가 어르신들에서 문자를 많이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내년부터는 지난번에 또 그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게 있어가지고 은면동에 은면동 사업 행동복지센터에 어르신들을 위한 집안적 홍보를 위해서 플래카드 거리대를 저희가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일반 수용비에 현수막 제작 그거 비용도 그렇게 이제 포함이 돼가지고 작년보다 조금 증액이 된 상황입니다. 네. 사실은 시민이 그 대상도 굉장히 다양하고요, 그렇죠? 선호도도 굉장히 그 다양하기 때문에 다 맞출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방향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시정 홍보에 그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목적을 좀 가시적인 시정에서 그 홍보 효과를 좀 극대화하실 필요가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첨단 미래 도시 그 추진단이 생겼잖아요. 네, 그리고 앞으로 방향이 그렇잖아요. 네. 그 방향에 맞춰서 첨단 미래 도시를 시연하는 목적 취지 하에 네. 제가 좀 제안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청사서부터 키오스크를 좀 설치해서 키오스크의 장점이 그 가시적인 어떤 이미지를 형성하거나 우리가 볼 때, 그 다음에 그 시정에 대한 마케팅 효과도 있을 거고요. 홍보도 좀 효율적으로 가능할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그 주민한테 그 고객 만족도도 좀 향상시킬 것 같은 장점을 갖고 있는 키오스크를 좀 설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AI 서비스 로봇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인천공항에서 진행되고 있는 거 혹시 보셨나요? 네. 네네. 인천공항에는 에어스타 윙크라에서 지금 현재 안내 로봇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단순하거나 반복적인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또 아까 말씀드린 그 첨단 이미지를 조성하는 한 일환으로 또 하나 공간의 그 생산성이 좀 가미가 될 겁니다. 이게 왔다 갔다 하다가 보면 예. 그래서 이런 차원으로 AI 서비스 로봇을 좀 시청의 청사에 좀 설치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끝으로 터치 스크린을 좀 설치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빅데이터를 좀 활용해서 그 민원인을 안내를 할 때 이 통합 시스템을 좀 구비를 하셔서 민원인이 시청에 오면 예, 물론 안내하시는 분도 있기는 있지만 내가 어떤 민원을 왔을 때 지금 이제 소감부서도 굉장히 많잖아요. 저희도 지금은 그 수시로 바뀌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혼란이 가중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오셔서 내민원을 하게 되면 그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나 내지는 뭐 전화번호나 내지는 위치나 내지는 이런 것들을 좀 통합적으로 접근을 해서 그 터치 스크린을 활용해서 예, 민원인들이 와서 접근할 수 있게 이렇게 한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가시적인 어떤 시정이나 이런 데의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추구하는 미래 첨단 도시의 어떤 이런 그 방향도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런 것들을 좀 설치를 제가 제안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위원님 아주 좋은 방안 말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가 이제 아까 뭐 그 직관적인 홍보를 위해서 금연동 홍대공익시설 캐릭터를 이제 그걸 이제 시설을 설치한다 했는데, 또 이와는 별도로 저희가 이제 지금 시청에 이제 엘리베이터나 이제 로비에 DI도 홍보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14개 금연동으로 확대해가지고 저희가 민원실이나 그 엘리베이터 내에 그거를 설치하게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결정을 맡았고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키오스크나 AI 로봇이나 터치 스크린 같은 거는 저희가 이제 민원사하고 적극 협의해가지고 내년도에는 반드시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네, 기본적인 어떤 그 소프트 프로그램이나 내지는 콘텐츠나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하는데, 정적인 것보다는 약간 동적이면서 그 이미지를 좀 조성하고, 이게 첨단 미래 도시 어떤 이미지를 좀 조성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이제 반도체 도시고 내지는 첨단 미래 도시를 나름대로 방향을 잡고는 있지만, 이걸 어느 한쪽에 이렇게 구축하는 어떤 구현하는 실현하는 이런 방법이 아니라 이천 시내의 곳곳에 이런 이미지가 형성이 될 수 있도록 조성을 부탁드리는데, 그 출발점을 우리 시청 청사에서부터 외부 사람이 뭐 오거나 우리 시민이 왔을 때 충분하게 공감할 수 있게, 아 이천시가 이제 첨단 미래 도시로 향하고 있구나 이렇게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조금 선도적으로 이런 고민들을 하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홍목 담당하실 전반에 대해 지하실 의원님이 있으십니까? 네, 박준호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준호 의원입니다. 저는 한치료 문제도 좀 여쭙고 싶은데요. 작년에 이동형 텔레프롬프터를 하셨어요. 올해 하는 거나 활용은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아, 프롬프트 말씀이신 거죠? 이제 저희가 이제 올해 그 방송국에서 우리가 이제 홍보한 게 한 전반적으로 한 100여 건 정도가 이제 되거든요. 그리고 예년보다 엄청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시장실이나 이제 스튜디오 같은 데서 저희가 이제 그 인터뷰를 하다 보면 시선 차기 때문에 좀 이제 고민 들어보고 있어요. 밑에 원고를 내려다보고 있는데, 요즘에 이제 프롬프트 같은 게 카메라 밑에 이렇게 장착이 돼가지고 시선 처리를 이렇게 좀 의식하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가 이제 프롬프트를 구입해가지고 지금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추경 2회 때 영상 장비 구입 1,700만 원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걸 구입하셨던 건지 궁금하고요. 올해 추경? 예, 맞습니다. 저는 내년 예산 그 디지털 카메라 국사양 1,000만 원 상대로 올라와 있는데, 네. 혹시 이게 중복된 사업은 아닌가 하세요? 근데 저희가 사실은 이제 그 카메라나 장비 같은 게 이제 이제 내구전 안에 이런 게 이제 다 오다 보니까 고사양 걸 교체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교체할 부분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또 저희가 이제 예산도 절감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것만 좀 올리자 그래가지고 카메라만 이번에 한 대 딱 올렸습니다. 올해는 당초에는 여러 가지 이제 또 저희가 교체할 게 있는데 좀 고쳐서 쓰자 그렇게 하고, 이번에 꼭 필요한 것만 이렇게 하나 올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보시죠. 제가 클럽을 같이 했습니다. 예. 214 쪽에 그 잡지단체 등 이전에 대한 그 12월 상품이 있어요. 네. 오늘 상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재단을 통해서 이천시의 어떤 홍보나 광고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집행을 하는 건데요. 저희가 이제 주로 중앙지하고 지역지 지방지 인터넷 방송,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제 방송 프로그램 유치인데, 저희가 올해는 거의 100여 건 가까이 이제 방송을 이제 하다 보니까, 방송 프로그램 유치도 돈이 나가고, 또 지역지 지방지 이거는 저희가 이제 그 매체 영향력이나 광고별 집행 효과, 또 우리 시 시장 홍보에 대한 반영 기여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가지고 언론사 이제 등급을 좀 정해서 저희가 이제 지출을 하는 예산입니다. 그 공중파 방송 프로그램 그 세 개를 한다는데 그런 것 계획이 어떤 내용을 계획을 뜻이죠? 공중파. 공중파 3회 지금 기획 잡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거는 어떤 프로그램 정도를 기획하고 계시는지? 공중파 이제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그 3회 정도 잡은 거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하는 뭐 사누나 축제라든가 도자기 축제라든가 뭐 그런 거를 이제 원래는 이게 저희가 그 작년 예산이 2억이었어요. 여기 이제 추경에 5천원 포함해서 2억 5천원인데 저희가 이제 예산을 좀 절감하다 보니까 1억 8천만 세웠는데 저희가 이제 그거는 이제 선택을 해야 될 문제거든요. 그 내년도에 사누나 축제를 더 이제 홍보를 할 것인지 그러면 이제 도자기 축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 또 저희가 90곳 중에 이제 행사나 축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좀 홍보 효과가 큰 걸로 해서 저희가 3개 정도 이렇게 선정할 계획입니다. 아, 그럼 선택된 건 아니고 상황에 맞게 그걸 선택했어요? 네, 저희가 이제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할 수 있는 게 많은데 예산이 좀 이제 제한되다 보니까 좀 그 중에서도 홍보 효과가 제일 큰 걸로 해서 이렇게 선정해서